안녕하세요. 닥터 강스 키 라디올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컨더리 프리메 러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컨더리 프리메 러뷰는 굉장히 중요한 스트럭처입니다. 특히 체스트 시티, HRCT가 나온 이후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세컨더리 풀무너리 러뷰입니다. 이게 이제 세컨더리 풀무너리 러뷰이고요. 이게 이제 렁 스페시멘에서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이 부분이 세컨더리 풀무너리 러뷰에 해당이 됩니다. 세컨더리 풀무너리 러뷰의 그 구성을 보면은 프라이머리 풀무너리 러뷰를 원 레스피터리 브론키얼 이하의 부위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데가 프라이머리 풀무너리 러뷰입니다. 원 터미널 브론키올 이하 이렇게 블루로 표시된 부위가 애쉬노스입니다. 그러면 세컨더리 풀메 러빌은 몇 개의 애쉬노스가 모여 있는 스트럭처이고 특히 커넥티브 티슈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풀무너리 러빌은 렁 스트럭처의 몰포로직 유니트입니다. 3개 내지 24개의 애쉬노스가 모여 있고 폴리헤드랄 인 쉐입이고 사이즈가 1에서 한 2.5cm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 들어가는 러빌라 브론키올과 러빌라 풀무너리 아테리올에 의해서 서플라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브론코베스큘라 번들이 들어가는데 이 브론코베스큘라 번들의 요 부위를 우리가 러빌라 브론키올이라고 합니다. 인터러빌라 셉타에 의해서 마지네이션 됩니다. 이렇게 인터러빌라 셉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이 인터러빌라 셉타에는 풀모닉 베인과 림파틱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인트라러빌라 인터스티슘 루스 커넥티브 티슈 네트워크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세컨더리 풀무너리 러빌이 이렇게 있고 이 구조물들이 잘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그리고 체스트 CT에서 노멀 세컨더리 풀무너리 러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패톨로지가 생기면 이제 이 구조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보이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감별 진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세컨더리 풀무너리 러빌이고요. 자, 세컨더리 풀무너리 러빌이고요. 러빌과 러빌 사이에 있는 인터러빌라 셉타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고요. 이 풀무너리 러빌 안으로 들어가는 요 부위를 러빌라 브론키올 자, 터미널 원 터미널 브론키올 이하 부위를 우리가 애쉬노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애쉬노스들이 모여 있는 구조물이 됩니다. 세컨더리 풀무너리 러빌은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컨더리 풀무너리 러빌을 둘러싸고 있는 인터러빌라 셉타가 두꺼워지면은 우리가 체스트 라디오그래프스에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리 B 라인 또 하일룸을 향하는 조금 더긴 라인들을 커리 A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리 A 라인, 커리 B 라인이 플레인 체스트 라디오그래프스에서 보이면 이거는 인터러빌라 셉타, 즉 세컨더리 풀무너리 러빌을 둘러싸고 있는 셉타가 두꺼워져서 보이는 것입니다. 컬리 라인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럼 컬리 라인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컬리 라인의 컬리는 라디올로지스트입니다. 이분의 이제 양력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1933년도에 컬리가 쓴 아티클 'Radiology in Heart Disease'에서 이 컬리 라인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처음 기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컬리 라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은 사람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를 요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 이름에 많은 이름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curly B line이라는 거는 프라의 perpendicular한 short transverse line을 curly B line, curly A line은 long periphery에서 hilum을 향하는 좀더긴 linear opacity가 보이면 curly A line이라고 합니다. curly A line, curly B line은 별게 아니고 thickened interlobular septa가 chest radiographs에서 보일 때 curly line이라고 합니다. CT에서는 curly line이라는 텀이 부적절하죠. 자, chest CT에서는 pathology가 있으면 secondary pulmonary lobule이 그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Right lung은 비교적 정상인데 left lung에 pathology가 있습니다. So left lung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폴리고널한 리전들이 많이 보이죠. 이 하나하나가 secondary pulmonary lobule입니다. 그런데 이 secondary pulmonary lobule이 보이는 이유는 그 옆에 있는 interlobular septa가 두꺼워져서 경계가 그려지기 때문에 secondary pulmonary lobule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하나씩 하나씩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plain radiographs하고 좀 다르죠. plain radiographs에서는 secondary pulmonary lobule을 그릴 수가 없는데 CT에서는 secondary pulmonary lobule을 이렇게 pathology가 생기면 이렇게 하나씩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adiologist가 이 secondary pulmonary lobule의 pathology가 어떤 형태로 또 어떤 distribution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감별 진단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체스트 CT에서는 secondary pulmonary lobule의 pathology 또 그 안에서의 pathology distribution을 보고 진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central lobular distribution 하는 경우인데요. 이 central lobular라는 텀은 이 lobular가 secondary pulmonary lobule를 의미합니다. 즉 central lobular라는 텀은 secondary pulmonary lobule의 center portion에 그 distribution이 국한되어 있을 때 쓰는 텀입니다. 저널에서 카피한 그림인데요. 이 가상의 secondary pulmonary lobule이 바둑판처럼 분포해 있고 그 center portion에 이렇게 disease가 distribution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secondary pulmonary lobule의 가상의 라인들이 없다 그러면 이 disease의 distribution이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distribution을 보일 때 우리가 central lobular distribution이라고 그러고 진단하는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즉 일례를 보시면 위 두 커튼은 이 병변이 increased density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secondary pulmonary lobule center portion 즉 central lobular nodule central lobular nodule and branching density를 보이는 secondary pulmonary lobule의 central lobular distribution 하는 bronchiolitis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반면 아래 두 커튼은 central lobular distribution을 하지만 그 병변이 까뭇까뭇하게 점인 상태로 보이죠. 이게 central lobular emphysema의 케이스입니다. central lobular emphysema 또는 central acinar emphysema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이 secondary pulmonary lobule 안에 병변이 중심 부위에 위치하고 또 그 병변의 density가 increase density냐 decrease density냐에 따라서 많은 진단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lung의 유닛에 primary pulmonary lobule, eosinus, secondary pulmonary lobule이 있는데 이 radiology 입장에서는 secondary pulmonary lobule이 가장 중요한 morphologic unit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morphologic unit이지만 정상인 경우에서는 chest x-ray, chest CT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chest x-ray에서는 secondary pulmonary lobule itself를 보는 것보다는 이 inter
러빌라 셉타가 띠크닝되면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인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컬리 라인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체스트 CT에서는 세컨더리 풀메이 러뷸의 몰폴로지하고 그 병변의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진단할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세컨더리 풀메이 러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